네. 자, 소비 회복 기대감에 유통주 상승세를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신세계, 이마트 그리고 BGF 디테일 꼽아주셨습니다. 자, 과장님. 혹시 마이크를요, 위에 살짝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유통주를 어제도 많이 했었어요. 그게 네.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오른다. 네. 중국 양해 모멘텀으로 중국 관련 비중이 높은 기업을 보자라고 하면서 유통주도 나왔어요. 그런 컨셉인가요? 혹시 다른 건가요? 아니요. 저는 중국 관련해서 뭐 그런 컨셉은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유통주가 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좀 소비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백신 관련한 이제 모멘텀이 좀 크지 않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유통업종 보면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최근에 뭐 또 그걸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좋아요. 굉장히 좀 아웃퍼폼하는 예.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면서 유통업종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백신에 대한 그러한 앞으로도 접종이 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러한 소비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물가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또 이제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 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센티멘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보면 대표적으로 유통업종 내에서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난 주말에 현대백화점 그 더현대 서울이죠. 네. 여의도에 네네. 여의도 그 파크원 부지에 더현대 서울이 이제 국내 최대 규모로 이제 백화점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근데 지난 주말에도 거의 뭐 정말 인산 인해를 이루었고 지금도 평일인데도 오후에는 굉장히 인파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들의 그러한 보복성 소비, 그런 소비 심리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예. 폭발하는 그러한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코로나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소비자들이 좀 많은 그런 오프라인 매장을 좀 찾는다라는 점을 봤을 때 향후에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 뭐 백화점을 비롯해서 마트라든지 특히나 이제 뭐 아울렛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굉장히 지금 소비가 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백신의 또 접종 속도와 맞물려서 이러한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동안에 이제 작년에는 온라인 시장이 좀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면 올해는 컨셉이 좀 오프라인 쪽으로 좀 옮겨가는 네. 그런 좀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컨셉이 바뀐 건 이건 분명히 유념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통업종도 그렇고 최근에 보시게 되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의류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한 부분도 역시나 이제 백신 이후에 이러한 소비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글로벌 바이어들의 이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지금 뭐 미국에서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뭐 5월까지 전 국민 접종을 하겠다. 뭐 속도전을 지금 펼치고 있죠. 지금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외부 활동을 이제 본격화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지금 우리의 생각보다 이러한 경제 그 활동이 회복이. 좀 빠르게 나타나게 되면 이러한 소비 심리도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이러한 유통, 뭐 의류 이러한 소비 업종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주인 롯데쇼핑, 신세계, BGF 리테일 뭐 이런 종목군들 근데 최고가예요. 네. 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 아닙니까? 부담스러운 종목도 있고 네. 아닌 종목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뭐 다 같이 상승을 했지만 사실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더현대 서울 또 신규 출점과 함께 네. 또 추가적으로 향후 또 면세점 시장 또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고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열어놓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사실 지금 뭐 추가 출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신세계라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현대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점 성장률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시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뭐 그 편의점이죠. 그러니까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시장에서 약간 좀 과도한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PR 한 20배 그렇군요. 정도 좀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점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렇게 전문가분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탑픽은 그러면 현대백화점이라는 말씀이신 현대백화점, 거잖아요. 현대백화점, 이마트. 이마트. 근데 어제는요, 롯데쇼핑을 갖고 나오셨던 이유가 네. 뼈아픈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익 개선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저도 꿀잼이네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